옷장패가 두꺼울수록 튼튼하듯이 옷은 두꺼울수록 따뜻하다. 과학이다. 그러나 두꺼운 옷은 기동에 불편했고 고대로부터 라이더들은 따뜻함과 활동성 사이에 어떤 타협점을 찾기 위해 다양한 라이딩 기어들을 발전시켜왔다. 오늘 준비한 방한 토시 또한 그러한 장비들 중 하나이다. 내가 구입한 레이버 방한 토시는 대략 35,000원으로 재질은 네오플랜 재질이다. 잠수복과 같은 소재이다. 특이한 점은 손이 들어가는 쪽과 핸들을 끼우는 쪽 두 군데 모두 고무줄로 조일 수 있는 막이 있다는 점이다. 마치 피해 역류를 방지하는 정맥의 판막처럼 토시 안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용도 같다. 설치는 간단하다. 벨크로를 벗긴 뒤 핸들바를 넣고 한 바퀴 돌려서 조이면 된다. 내부에 있는 판막을 조이고 안 조이고의 차이가 클까? 작년 12월 토시를 구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귀찮기도 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아서 판막을 조이지 않고 주행을 했었다. 영하 10도 아래의 날씨여서 출발할 때 이미 손이 얼어 있었지만 백미러 쪽 틈새에서 찬바람이 계속 유입되었고 이미 얼어있던 손이 더 예쁘게 얼어붙는다는 게 느껴졌다. 역시 있는 건 쓰라고 만든 기능이었던 것이다. 옆면에는 동그란 무언가가 있다. 원래 구멍을 뚫어서 핸들 밸런스를 끼워 토시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인데 기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것 같은 소형종들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 오히려 뺐다 꼈다 하기 쉬운 주요 장점들 중 하나를 잇는 것이 아닌가 싶다. 라이딩 기어는 보온력과 방풍력을 따로 보아야 한다. 5리터 페카를 생각하면 쉽다. 5리터는 보온력이 우수하지만 방풍력이 부족해 달리다 보면 냉기에 뚫린다. 동계 장갑도 방풍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보온력은 일반 장갑이 더 우수하다. 따라서 방풍을 토시로 해결한 상황에서는 두껍고 불편한 동계 장갑보다 요술 장갑이 편하고 따뜻할 수도 있다.